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꾸덕꾸덕한 그런 요거트의 대명사죠. 그릭 요거트를 이용해서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요즘 플레이 그릭 요거트라는 이 제품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서 아마 이거 보시면은 바쁜 아침에 정말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디저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먼저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정말. 진짜 요거트 예전에 저도 집에서도 만들어보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만큼 만들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우유가 필요하거든요. 알차게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먼저 저는 제가 미리 이거 만들어 놓은 그래놀라예요. 각종 견과류랑 이제 오트밀, 또 뭘로 하더라? 네, 건과일.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것도 이제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래놀라인데 요거트와 그래놀라 그리고 마지막에 메이플 시럽을 한번 뿌려서 후딱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밀도감이 장난 아니에요. 아이고. 네. 네. 아이고. 네. 네. 급 정도 올려주고요. 듬뿍 뿌려줍니다. 뭐 시리얼 같은 거 올리셔도 되고요. 코코넛 롱 같은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시리얼도 좋고 네, 그래놀라도 좋고요. 네,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메이플 시럽 대신 꿀을 올려주셔도 좋고요. 뭐 아가베 시럽 이런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이들은 초코 시럽 이런 거 좋아하니까 저희 딸도 초코 시럽 굉장히 좋아하는데 초코 시럽이나 딸기잼 같은 걸 좀 올려줘도 좀 아이들은 좀 단맛이 있어야 더 잘 먹잖아요. 네,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그릭 요거트 전문 매장도 요즘은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먹어봤는데 벌집을 올려주기도 하던데 그렇게 먹어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저는 그래놀라와 메이플 시럽 올려서 네, 맛을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고요. 정말 식감이 정말 단단해요. 단단하고 야, 이게 그릭 요거트구나. 진짜 제대로다 이런 게 와 정말 느껴집니다. 네. 약간 카라멜 먹는 것 같아요. 너무 꾸덕꾸덕한 식감이라서 우유에 그런 담백함? 그런 우유 자체의 맛만 나서 너무 맛있어요. 네, 이것도 제가 만든 빵이에요. 제가 만든 빵을 살짝 구웠는데요. 여기 한번 잼처럼 발라보겠습니다. 이 질감 느껴지시나요? 와, 치즈 같아요, 치즈. 빵 위에 요거트를 바르고, 네, 이번에도 메이플 시럽을 살짝만 뿌려줄게요. 저는 이렇게 접어먹는 걸 좋아합니다. 크림치즈처럼
발라먹은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네. 이렇게 해서 후딱 네. 그릭 요거트를 이용해서 두 가지 간편한 디저트 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아침 식사 대용 이런 걸 좀 만들어 봤는데요. 꾸덕꾸덕한 이런 식감 그리고 조금 평소에 장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네, 요즘 플레인 그릭 요거트 네, 꼭 추천드립니다. 네. 와 너무 꾸덕꾸덕하고 정말 이게 그릭 요거트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저도 제대로 느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